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저희는 이제부터 완전 수학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문자식 수학은 룰이 있어요. 룰. 어디든 룰이 있겠지만 수학은 룰이 있는데 이 룰은 빠르게, 간단하게 이런 룰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면은 다 빠르게 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빨라진다면 수학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빠르고 간단하게 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엄청 쉬울 수도 있지만 아는 분들은 다른 부분 넘어가서 다른 거 공부하시고 저희는 아주 기초부터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되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있어요.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식이냐면 x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곱하기는 생략을 해봐요. 생략. 여기 3 곱하기 x도 여기 x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략된 모양을 잘 보고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는 3 곱하기 x였기 때문에 3x가 되었지만 만약에 1 곱하기 x였다면 이거는 x예요. 왜냐면은 1 곱하기 3은 3이죠. 1 곱하기 5는 5죠. 그래서 1 곱하기 x는 어차피 x이기 때문에 1 곱하기 x는 생략해야 준다. 그리고 아까 전에 x를 두 번 곱했다고 x제곱이라고 했는데 x제곱,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하면은 x세제곱이라고 씁니다. 이거를 x세제곱, 이거 밑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위에다 쓰는 거니까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 이거를 거듭제곱,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x의 3승 이런 표현도 쓰니까 3승 세제곱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또 익숙해져야 됩니다. 5x 더하기 6x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를 앞으로 빼고 5 더하기 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사실 곱하기가 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x 5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썼지만 5 더하기 6 x 막 이렇게 뒤에다 쓰진 않아요. 만약에 3x 더하기 3yz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공통으로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을 빼고 x 더하기 yz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건 분배 법칙이라고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해가지고 3x 더하기 3yz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 썼듯이 이거는 x 더하기 yz를 뒤에다 3을 곱하진 않아요. 그래서 숫자나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을 공통된 부분을 한 곳으로 뺐을 때는 앞에다 써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식이 엄청 복잡해지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죠. 첫 번째가 부모님, 두 번째가 여자친구, 세 번째가 친구.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수학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넌 이것부터 먼저 풀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길게 써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엄청 끝에 있잖아요. 엄청 끝에. 이건 나중에 하란 뜻이에요. 나중에 하란 뜻이고 가운데 있는 것들 괄호 이거를 첫 번째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괄호 이거를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 이런 괄호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자주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모르게 된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으로 하는 순으로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거랑 값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3 나누기 4는 4분의 3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나누기는 분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또 원리로는 3 나누기 4는 3 곱하기 4분의 1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은 3은 위에 분자로 곱해야 되니까 4분의 3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4분의 3이에요. 왜 분자에 곱하냐? 3은 또 1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전기 개념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PN, 뭐 VM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명칭이에요. 전압이라는 게 딱 특정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김전압이다, 이거는 박전력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 문제에서 그리고 그 개념에서 이름을 붙인 거니까 너무 염두해 두지 마세요. 하지만 이거 V제곱 이건 다르죠? V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15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문자식 곱하기는 생략하거나 점으로 곱하기는 생략하거나 점으로 이렇게 3 곱하기 x가 있다면은 3x로도 쓸 수 있고 3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를 dot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 나누기 4는 4분의 3 나누기를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막 5 곱하기 x 이거는 5x죠. 그런데 x 곱하기 7이라고 해도 x7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숫자는 앞으로. 이것도 맞는 표현이긴 해요. x7 그렇지만 7x로 많이 써요. 이거는 룰이에요. 숫자를 앞에 쓰자. 좀 정리하기가 편하게. 어떤 사람은 3x, 어떤 사람은 x3 이렇게 막 쓰면은 헷갈려요. 이게 또 x세제곱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글씨 모양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앞에 써줘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더 나중에 할게요. 좀더 가다 보면 나와요. 수는 앞에 써준다. 3x, 7x, 5y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룰을 기억해야 된다. 식의 법칙. 첨자는 오른쪽 아래 VM, V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첨자 지수 아까도 하나 말했듯이 지수 거듭제곱 이것은 V제곱 V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3의 5승 이거는 3을 다섯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을 다섯 번 곱했다는 것을 이렇게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의 순서 이건 아까 했죠. 동그라미를 먼저 그 다음 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는 꺽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거듭제곱은 또 지수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또 곱하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나타낸다.